자동차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 항공권 최저가 검색을 왜 한 걸까? 이게 MBTI에 점점 빠져들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무계획형이지만 어제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8시 반 비행기인데 어제 2시 좀 넘어서까지 일을 하다가 1시간만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공항도 인천공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포여가지고 김포면 그냥 택시 타자 그래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수아로그 교토편입니다. 교토편 오사카에 가야 되고 오사카가 간사이 공항이라 그래서 김포에 출발하는 항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오사카 갔다가 도쿄로 넘어갔다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제가 또 하려 오토코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날씨의 가위?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날씨가 이렇게 맑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 갑자기 또 비가 오다가 제가 공항이 오니까 그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지금 제가 오사카 갈 때 비가 많이 온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과연 돌아가는 것인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날씨 원래 강수 확률이 95%였는데 제가 5%의 확률을 뚫고 역시 날씨 요정 아닌가. 이 정도면 시카이 마코토가 날씨 요정이라는 애니에 저 한번 이렇게 주연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지만 보십시오. 저희 누나가 면세점에서 산 짐덩어리입니다. 이 정도면 누나지만 꿀밤 한 대 때려도 무죄다 이건. 이걸 들고 돌아다녀야 한다니 좀 그렇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개덥습니다 진짜. 덥기도 덥고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본 특유의 뭔가 찌릿한 방사능 냄새 그게 나는데 그것보다 이게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사카는 제가 한 5년 전에 오사카 왔다가 정말 타서 없어질 뻔했는데 기화할 뻔했어요. 오늘도 역시 덥네요. 오사카의 한큐 호텔이라고 리무진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로는 제일 좋아서 5년 전에 왔을 때는 자주 왔는데 일단 여기 체크인 하기 전에 시간 좀 일러가지고 짐을 좀 맡기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 예약했다 데스가. 네. 코코노 리무츠 아스케테모 데스가. 네. 체크인은 언제 からで 午後3時 짐을 맡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누나가 면세점에서 산 폭탄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좀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12시 12분입니다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어디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픈데 뭔가 맛있는 거 먹기에는 너무 덥고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좀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제가 또 줄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가진 않을 건데 여기 JR 오사카 맞은편에 있거든요. 네기타코라고 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타코야키가 유명해요. 오사카 오시는 분들 한 번씩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라스마 에키마데 기다리겠습니다. 도이키마데스카 이치반하이 구글맵만 보고 가니까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진짜 복잡하거든요. 근데 1번에서 타라고 했으니까 1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냥 구식이에요. 대한민국이 최고 최신화가 잘 돼 있고 열차도 되게 깨끗하고 열차를 타면 이렇게 맨 앞에가 명당이라고 합니다. 기관사를 좀 보면서 갈 수 있어가지고 그 제가 지금 느낌이 약간 쎄한 게 내가 맨 뒤에 탄 게 아닌가
어쩐지 맨 앞에 아무도 없더라. 그냥 가겠습니다. 기관사의 뒤통수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 실패작인가 봐.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중간에 도저히 길을 모르겠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야겠어요. 일본 택시를 타면 지갑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돼 있다 그랬죠. 택시를 잡아. 이게 택시인가? 근데 교토 택시 좀 다르게 생겼네. 도쿄 택시들은 다 전보 택시로 바뀌었는데 교토는 아직 옛날 차들도 많고. 이건 택시 아닌 것 같죠? 네, 진짜 도쿄에 다니는 거. 네, 요시다. 죄송해요. 몇 분ぐらい 걸리ますか? 15から 20분. 아, 하이 하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지갑이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토가 도쿄보다는 택시비 훨씬 저렴해가지고 나쁘진 않았어요. 교토는 일본의 경주 같은 곳이죠. 인구도 150만 명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고 17개 정도의 신사와 사찰이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문화 유적지도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메이지 유신 후에 도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한 1000년 정도 일본의 수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제가 사실은 여기 처음 온 건 아니고 한 7년 정도 전에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MBTI가 덜 무계획적이어가지고 와서 자전거를 빌리고 여기 이제 금각사, 은각사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 한번 돌아보자 라고 했는데 막상 또 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저 도시를 좋아해가지고 자전거로 쭉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갔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공립대학교가 보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쿄대학교도 그랬고 여기 교토대학교도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시다 캠퍼스도 있고 우지 캠퍼스도 있고 카츠라 캠퍼스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메인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 요시다 캠퍼스여가지고 이 요시다 캠퍼스로 왔고 이 교토대학교가 1897년에 세워졌으니까 100년이 훨씬 넘었죠.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20명 넘게 노벨상을 배출했고 그 두 명의 필지상 배출했고 엄청난 성과를 이룬 학교인데 여기 일본의 천엔짜리에 이 분이 노구치 히데요라는 병리학자거든요. 이 분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런데 도쿄대 대비 이과가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학교라서 물론 이게 학교 캠퍼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일본 캠퍼스가 그렇게 막 재미있는 지역은 아니어서 약간 노잼이 예상되긴 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큰 나무가 교토대학교의 학교 로고에 있는 나무거든요. 100주년 기념 나무고 여기 뒤에 보이십니까? 여기 시계탑, 여기 100주년 시계탑 앞에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다른 나무였는데 태풍으로 한번 부러져가지고 다른 나무로 교체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의 나무가 태풍으로 부서지려면 도대체 여기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어디 써 있을까? 주변을 둘러봐도 안 써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모여서 또 젊음을 만끽하고 있죠. 이분은 전 총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분이 신조우라는 전 총장인 것 같고 아까 저기 이름 없던 분이 아라키 토시바라는 박사님 같은데 아라키 토시바라는 박사는 아인슈타인 제자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여기 시계탑 건물이 그 도쿄대학교의 야스다 강당만큼 이렇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도쿄대학교는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아서 제가 조사할 때도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 교토대학교는 그런 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글을 읽어봐도 그냥 재미없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되게 조용하고 지금 저 친구들이 재밌게 떠들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대학교랑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 교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써있죠. 찾아보니까 저 북쪽에
학원 식당의 밥이 맛있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도쿄대학교도 그렇고 최근에 한양대에 가서도 그렇고 학관의 밥을 못 먹었는데 여기서 좀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도서관 건물이죠. 그리고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원복동에 고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두고 다닐 수 있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그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다니죠.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전기 자전거도 그렇고 많이 다니던데, 여기 보시면 잠금 장치도 안 한 자전거도 굉장히 많아요. 푹푹 찝니다. 제가 또 날씨 우정답게 그 비구름을 한국으로 보내서 지금 한국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좀 신기할 때 있어요.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무슨 일기예보는 맑음으로 변하고 태풍이 계속 왔을 때도 제가 간 날만 맑고 이래가지고 제가 거의 강사계 이승기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맑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씨의 우정이니까 제가 성균관 대학교 가는 날이었거든요. 성균관 대학교 대학 탐방 영상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메 온나노, 비를 몰고 다니는 그런 여자를 아메 온나노라고 하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저희 담당 직원분이랑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슈였거든.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분은 비를 몰고 다니고 나는 비를 물리치는 사람이니까 둘이 딱 만났는데 갑자기 이슬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와, 너무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국립대학교 특징이 도쿄대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네모네모하고 그렇게 특색이 막 뚜렷하진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도쿄대학교가 진짜 유명한 건축가가 지어서 특이했던 거고, 교토대학교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그런가 좀 더 재미가 없어요. 그 여기가 시계탑 뒤쪽인데, 그래서 보통은 로스쿨이 각 학교의 상징이니까 도서관 주변에 로스쿨이 있거나 학교 중심에 있는데, 이 학교는 학교 중심에 공학부 건물이 딱 있다는 것만 봐도 공학이 얼마나 이 학교의 중심으로서 여겨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드디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안 하나?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먹는지 한번 찾아보자. 무턱대고 밥 달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무슨 한 끼 줍쇼도 아니고. 아, 이렇게 하나씩 한 번에 하는 듯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일단 쟁반에 밥을 담아가지고 가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것 같아요. 케이크. 이렇게 한 1,400엔 정도니까 14,000원 정도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대학교 갈 때마다 밥 먹는 걸 실패해서 언제쯤 먹어보나 했는데, 이러다가 국경대학교 오리 먹으러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봅니다. 하도 이 교토대학교의 밥이 맛있다 그래서 제가 큰 기대를 했는데 일단 비주얼은 별로거든요. 맛있는 건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어가지고 아마 다 편집될 것 같은데, 밥도 많고 반찬도 맛있고 그다음에 디저트도 훌륭하고 너무 제가 거의 막 핥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명문 대학생들은 밥을 먹을 때 핸드폰 안 보고 되게 조용하게 먹는다, 그래서 이게 촬영이 가능할까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 엄청 떠들고 그리고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토대학교에 마침내 와봤고, 생각보다 이 현수아로그 시리즈가 벌써 한 3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